안녕하세요. 후다닥이에요. 후다닥이 오늘요, 아주 신기한 곳에 왔어요. 야, 신기하다 못해. 개똥이 농부장님. 저요, 이게 애플 망고인데요. 이게 열대지방에서 이게 재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특히 이 강진까지 와서 이 애플 망고를 이렇게 본다는 게 아주 신기한 거 있죠. 왜냐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하는 거는요, 우리나라 애플망고예요. 이게 수입산 애플망고가 아니고. 예, 이러고 보세요. 야, 근데 이 애플망고가요, 저 어제 이거 먹다가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수입하오는, 망고는 이제 가지고 오는 과정에 안 익어서 따서 또 거기에서 또 이제 썩지 말라고 또 약처리도 하고 이런 게 수입해오는 과일들이거든요. 근데 얘는요, 있는 그대로 여기서 빨갛게 익혀서, 이게 어제 그 사장님하고 얘기, 이거 농사 짓는 돌쇠님, 그 돌쇠님하고 얘기했는데요, 이 망고를 이렇게 재배를 하는 동안 이게 어떨 때그 이게 수확을 하냐면요, 이렇게 빨개질 때, 그리고 당도가 아주 높아질 때, 20 22 아버님 이게 22까지 올라간다 그랬냐? 23, 26, 최고 당도 높은 건 26브리스까지 나와요. 26브리스까지 나간대요. 저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어제 이거 먹어보고요, 어제 다른 과일은 못 먹어. 근데 너무 비싸서 그런데요, 이게 이 강진에서 여기 돌쇠님이요, 개똥이 농장님의 이 뭐랄까, 옛날에 말하면 소꿉, 우리는 여자들은 소꿉친구, 남자들은 다른 친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깨볶기 친구. 깨볶기 친구래요. 근데 정말 공무원 생활 하시다가 자녀들이 셋이 있는데, 자녀들 뭐 키운다고 소 키우다가 소 100마리 키우시면서 다 팔아제끼고 이거에 전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소 100마리 다 날리고 이 애플망고 하나 키우겠다고. 기장 아버님 예. 속상하지 않으셨어요? 속상하셨죠? 이렇게 소금이 좋을 줄 알았으면은 네. 조금 더 소를 키웠었으면은. 네. 그니까. 그런데 이게 제일 처음에 지금 제가 경험이 없어서 이랬는데요. 네. 예, 제가 올해 9년 차이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계속 실험하고 실패하고, 누가 기술을 또 전수도 안 해주고, 그렇지. 또 기술을 전수를 안 해준 거는지, 아니면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네. 사람들도 기술을 뭘 몰라서. 몰라서 안 그렇지. 가르쳐 주는 거야. 왜냐면 몰라서 이렇게 못 재배하는 가르쳐줘. 사람들이 없잖아요, 거의. 이 애플망고요. 있기는 많이 있는데요, 네. 기술이 그렇게 축적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지금 3월달 아닙니까? 네. 3월달에 이렇게 출하를 하는 농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한 서너 농가밖에 안될 거예요. 애플망고를. 예, 이제 그게 기술이거든요. 아. 근데 그 실험을 한다고 제가 지금까지 9년 동안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올해도 100% 성공은 아니에요. 일찍 출하는 했는데 네. 100% 성공을 못한 게, 지금 이게 전부 미니망고거든요. 그러니까 미니망고네. 이렇게 커야 되는 네, 거네. 맞아요. 이렇게 수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커져야 망고가 되는데. 이렇게 커져야만이, 지금 이게 보면은 지금 이 손하고 되면 이렇게 크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할때 바로 하면 얼마 큰지를 모르니까, 이래 하면은 지금 제 손바닥이 이 정도로 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수정이 된 거예요. 이게 수정이 된 건데, 수정이 안된 거는 이렇게 미니방울 이렇게 작단 말이에요. 이거는 작구나.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저 나요. 어제 그 개똥이 농부님이 저 이거 먹어보라고 선물이에요 하고 주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덥석 근데 받았다가. 덥석 받았어요. 근데 이 애플망고가요, 이게 수입이 많이 되잖아요. 수입되는 애플망고하고 지금 우리 국내산에서 어렵게 이렇게 키우는 애플망고하고 가격 차이가 엄청 크게 난다는 거. 근데 맛도 틀려요. 그리고 우선은 얘는 국내산에서 정말 빨갛게 아주 당도 높게 재배해서 출하를 하는 거잖아요, 기저 네. 사장님. 맛도 틀린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익으면은요, 네. 이렇게 빨갛게 돼요, 우와, 진짜 애플망고다. 이렇게. 이게 지금 익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이러면은 이게 이제 익은 거예요. 오. 이게. 네. 지금 이거는 출하 시기가 지금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이게 한게 얼마냐?
저희 농장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5만 원입니다. 이게 하나에. 예, 이거 하나에 5만 원. 5만 원. 예, 예, 이거 하나에. 나 깜짝 놀랐잖아. 지금 5만 원에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 제품이 없어서 못 팔고 있어요. 근데 지금 어제 우리 아들 친구, 네. 저 그 정웅이 저 친구가 우리 아들 친구가 어제 한 박스 선물한다고 25만 원 주고 사갔거든요. 사가지고 온 거예요? 사가지고 온 거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게 저희들이 그렇게 그 이렇게 이제 비싼 이유가 이거만씩 한 거 지금 수입품은 얼마냐? 네. 한 6천 원 정도 할 겁니다. 맞아요. 어이구. 싸요. 예, 6천 원 정도. 6천 원 정도 할 건데 그게 이제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은 네. 이렇게 푸른 걸 따가지고 네. 평균 살균 처리를 하기 위해서 또 약 처리도 하잖아요. 뜨거운 물에 들어갑니다 이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그리고 저기 이제 또 그 방부제 네. 또 이런 거 치고 또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다른 또 약품들 치고. 그죠 외국에서 하고는 예, 예, 예. 거는 이게 네, 기간이 네, 또 이제 운송 기간이 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익은 것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러게. 그래서 이제 그 당도가 저도 이제 망고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 저 굉장히 저 뭡니까 저기 저 외국산도 사가지고 제가 그 저 먹어봐요. 예. 그러는데 몇 브릭스 나오느냐 그러면은 외국산이 12브릭스 나오더라고요. 그 당도죠, 그게 당도. 네, 당도가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박이 단계 12브릭스에서 13브릭스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국내산 망고는 보편적으로 16브릭스에서 25브릭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17브릭스, 18브릭스는 거의 다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당도가 그냥 예. 망고도 다른데 얼마나 달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그 저 제일 처음에 소를 120마리를 팔고요. 120마리 팔고 시내에 있는 가게 하나 팔고요. 오마. 이거 키우기 해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격은 뭐 얼마라고 이제 그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에 지금 투자된 돈이 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투자가 많이 됐어요. 저 어제 그거 네. 그 얘기 듣고요. 우리 그 돌쇠님의 그 아집 이거 하나 키워보겠다고 기자 우리 아버님하고 똑같으시구만. 아버님하고 똑같으신 것 같아요. 아드님하고. 어저께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뭐 고지시각이 아주 이를 데가 없겠던데. 그래서 아니 그런데 저는 이제 저는 소를 안 키웠으면은 망했어요 이거를. 왜 그러냐면 뒷 자본이 감당이 그러겠지. 그렇죠. 그러면은 1년에 이제 전기세는 계속 나오지요. 1년에 전기세가 얼마씩 나오느냐 그러면은 한 달에 제가 1농장, 2농장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 해서 600만 원에서 한 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달에 전기요금이. 얘 키우기에서요? 예, 예. 그러면 한 겨울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말이 그렇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대지방작물이잖아요. 네, 예.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 가격이 이제 그렇게 비싼 이유가. 그렇죠. 이제 그래서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아니 저 팔고 저 이걸 제일 처음에 시설을 했을 때 소 120마리 팔고 네. 시내에 있는 가게 하나 팔고 그래 해서 이제 이거를 시작을 이렇게 해서 계속 하면서 그 후로 전기세가 없으면은 또 소 팔아서 전기세 감당하고 아이고. 감당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해왔거든요. 또 수확을 한 번도 못하는 상태에서 비닐하우스 또 교체하는데 한 2천만 원씩 들어가지요. 이거를 또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빨리 조기 수확을 하려고 보니까 네. 그 전에 있던 기존에 있던 저 냉난방 시설 저거 가지고는 네. 이렇게 빨리 출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봄에 1농장 2농장 해가지고 2억 2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시 이 시설을 다시 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지금 이 금년에 이렇게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는 이런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 이렇게 이제 너무나 이제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제 들어가는 거는 자중하고, 네. 이제 내년부터는 좀 많은 이제 그 예산 그동안 기술도 축적이 됐고, 그렇죠. 예, 그래 해서 지금 내년부터는 이제 조금 수확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후지님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망고하면 열대과일이잖아요. 근데 열대과일이 이게 그 오는 수입해서 오는 과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과정이 아까 말한 대로 들리근 걸 따서 또 이게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려면 문제가 없이 처리가 돼가지고 네, 와야 되는 네, 살균 처리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이게 국내 그러니까 그 열대과일 과일인데 우리나라에서 키워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과일인 거예요. 수입 과일이 아니라 망고는 네, 수입 과일이라는 게 되게 보편적인데 열대 과일인데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우는 과정도 되게 어렵지만 요게 지금 6개가 여기서 25만 원에 판매를 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5개 25만 원. 5개 25만 원, 6개 25만 원짜리죠. 크기에 따라서. 근데 당도도 좋지만요. 근데 이 물량을요. 아직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드셔보신 분들이 또 드신다고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생각보다 이걸 네. 드셔보시겠다고 그래서 비싼데 이거를 또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네.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기다리시더라고. 근데 이제 이 큰 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이 작은 미니망고. 그 미니망고 아까 네. 보셨죠. 네. 저기 미니망고. 이렇게 아버님이 따신 미니망고 있죠. 그게 3kg에 8만 원 정도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니 망고도 당도가 좋아요. 예를 들어서 망고 드셔보시고 싶다. 맛은 똑같아요. 맛은 큰 거나 작은 거의 차이거든요. 근데 작은 이 망고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 하신 분들 있죠. 드셔보시고 싶다 하신 분들. 드셔보시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미니 망고도 한번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요게 8만 원인가 그래요. 그래서 8만 원인가 8만 5천 원 정도 하거든요. 미니 망고. 그거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되게 좋고요. 어쨌든 열대 과일을 수입으로만 드시지 말고 작지만 맛을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 나는 큰 과일이 좋다 그러면 이거 주문하셔가지고 큰 과일 또 이거보다 또 작은 과일 있어요. 가격이 조금씩 다르니까 저희가 영상 요 하단에다가 요 사장님 전화번호 넣어드릴게요. 그래서 문의하셔가지고 드셔보고 싶은 분들은 주문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바로바로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이 요거 익는 동안 기다렸다가 받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망고 진짜 먹어보시다는 분들은 대기하시면 돼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이게 그냥 흔한 그런 과일이 아니에요. 정말 맛있는 과일이고요. 그리고 귀한 과일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정을 갖고 9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 수입 과일을 우리나라 과일로 정말 아무 기술력 없이 여기까지 오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에서 9년 동안 기술을 터득하셔서 올해부터 이제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거 말고 400 몇 평에 또 동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갑자기 정기가 뭔가 수주가 나가가지고요. 꽃필 무렵에 그게 꽃이 녹아버려가지고 수확이 안 됐대요. 그죠? 그러니 그 400몇 평이 이 망고가 또 날아간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 들쌤님이 누구냐면요. 그 아버님의 아들이에요. 자제부. 성격이 얼마나 긍정적인지요. 내년에 또 잘 키워서 판매하면 되죠. 진짜 성격 긍정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거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그런 긍정 마인드 없으시면 이거 지금 9년째 못 끌어오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누가 투자를 계속해서 이거를 애정을 갖고 키우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네. 이 농사라는 게 제가 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농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성과물이 나가지고 네. 또 아까 이제 우리 아들도 얘기도 했지만 일농장 같은 경우에 올해 그렇게 안 됐으면은 네. 실패를 했으면은 내년에 하면 되지. 맞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하는 농사는 억지로는 절대 못 지어요. 네. 농사는 그러니까 그거예요. 어제 같이 밥을 먹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일농장이 그 휴지가, 전기 휴지가 나가는 바람에
그 안에 그 뜨겁대 그 꽃이 이제 이렇게 이거 맺어주는 그 꽃이 녹아버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농장 하나가 수확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벌써 9년이라는 시간 투자하면서 비용 처리가 그 비용이 얼마나 나갔겠어요. 야 근데 진짜 긍정 마인드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농사라는 거는 네. 1년에 딱 한 번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은 아 내년에 다시 잘 지으면 되지. 맞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마음 먹고 해야 되지. 이걸 뭐 어차피 그걸 실패한 거를 갖다가 그걸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거를 갖다가 그걸 가슴에 안고 가봤자 속에 병만 생기고. 맞아요. 거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망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근데 이런 작은 것들도 상품되게 아주 커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이게 상품이에요. 이게 이렇게 다 커져야 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이거 가는 거고 이거 가고 이거에 지금 한 이틀 후에나 수확을 할 거예요. 아. 이틀 후에 되나? 그러니까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안전히 익은 거를 이런 것을 따가지고 판매를 해서 출하를 하기 때문에 에, 드시는 분들이 당도가 좋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저희 것을 작년에 드셔본 분이 뭐라고 왔느냐 그러면 와 진짜 망고가 망고 색이 색깔이 예쁘고 어, 당도도 좋고 향이 진짜 좋다. 그래 제주도 것만 어, 자기는 그전에는 먹었었는데 우리 것을 먹어보고는 아 제주도 것보다도 훨씬 당도가 좋고 향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그 농사지음자로서 제일 보람이 있고요. 맞아요. 그 이제 그 차이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뭐 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 검열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주도 망고하고 육지 망고하고 좀 다른 이유가 네. 제주도는 화산토고, 네, 화산토. 떡이 네. 화산토고, 여기 육지는 부역토예요. 부역토. 네. 그래서 그치. 이 땅에서 그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 강진 같은 경우에는 일조량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제일 좋다는 데가 우리 강진입니다. 아, 일조량이? 일조량이.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네. 맨날 비가 오지요. 네. 또 안개 끼지요. 이래가지고 우리 강진보다도 일조량이 훨씬 작아요. 그래서 당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저 뭐야 소망은 뭐 하여간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맛을 보여드리는 게 소망이시겠죠? 그래 제 꿈은요 앞으로 1농장, 2농장을 잘 운영을 해가지고 네. 그 예, 기술력으로 3, 4. 예. 그동안 그 제가 노하우로, 겪은 노하우로 네. 어, 기술이 축적이 되면은 네. 예, 조금 더 큰 농장으로 맞아요. 예, 확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그 기술도 전수도 해주시고 안 돼요? 그런데 그 기술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함부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데 네. 저도 물론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저한테 안 가르쳐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얘기를 해줬을 때 그 네. 방식대로 해가지고 배양받이 예를 들어서 그 농가가 피해를 봤을 때 아, 그런 수도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함부로 기술을 전수를 해줄 수가 없어요. 단 내 노하우 그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농장마다 다 틀려요. 그러겠지. 소질에 따라서 어떻게 재배를 해야 하는 방법이 틀려요. 아, 방법이 근데요 아버님이잖아요. 아세요? 이게 망고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귀하게 키웠잖아요. 제가 과일 이거 농장 가가지고 이 영상 찍잖아요. 그러면 진짜 맛이 과일 진짜 달더라고요. 저 벌써 이거 몇 개 따서 먹었을 텐데 여기는 너무 비싸서 이게 손이 안 가요. 너무 귀해서 손이 안 가. 지금 아. 여 미니 망고도 네. 한 개 지금 1,000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부친이 지금 미니 망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일 제가 지금 한 20박스씩 따고 있거든요. 네. 그게 지금 계속 물량이 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많이 시키시는 거예요. 예, 네, 이 미니 망고도 그러면 이 미니 망고도 드셔본 분들은
꼭 이것만 또 찾는 분들이 있어요. 미니망고만. 그 이유가 뭐냐. 맛은 똑같은데 이게 좀 싸거든요. 그렇죠. 저렴하니까. 이거는 손님 못 가면 네, 이거라도 먹어봐야 네, 되는 거죠. 저렴하니까. 네. 그래서 또 이것만 찾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이게 또 망고가 한번 드셔보시고 우리 국내산을 드신 분들은 또 안 드시고는 이제 못 드세요. 그러니까 한번 맛보면 예, 아, 그 맛에 반해서 예, 예. 내가 계속 이제 나눌 때까지 계속 주문하는데 이게 몇월 때까지 나오죠? 아버님?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8월달까지 나오는데요. 네. 저는 지금 3월달부터 시작 3, 4, 5 6월달까지 나와 질려나 모르겠어요. 그때 되면 또 끝난대요. 네. 그러니까 우리 후진님들 이게 한번 맛보고 싶다 그러면 이 큰 거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 그러면 이 애플 작은 망고 있죠? 그거라도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이 영상 속에 제가 주문 넣을 수 있는 번호 넣어드릴게요. 우리가 고추장 영상 찍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우리 돌쇠님 이거 어렵게 키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구경 와서 한번 이렇게 찍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이 작은 애플망고라든 큰 애플망고든 이거는 국내산 정말 9년 동안 정말 힘겹게 여기까지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진이들이 한번 맛보시면 그 맛에 관해서 단골 과일 가게가 될 것 같아요. 이 농장이. 그래서 한번 정도는 맛을 보시고요. 지금 우리 아버님 이거 키우면서 어려운 과정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셨거든요. 진짜 어려운 게 막 느껴져요. 힘들게 여기까지 왔다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영상 속에 지금 제가 애플망고를 담고 있지만 이거 귀한 거예요. 그냥 정말 흔하디 흔한 과일이 아닌 수입과일이긴 하지만 이건 절대 수입과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거는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그냥 종자가 외국 거이지만 그죠? 우리나라에서 키운 우리나라 과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딴 데로 그냥 이대로 해서 바로 보내드리는 거라서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미니망고 따가지고 한 하루에 나오는 수량이 한 20박스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것도 지금 주문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드셔보시겠다고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만약 우리 후추님도 이거를 주문을 하면 그 다음날 바로 받아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딸려요. 그래서 우리 후추님도 주문하고 그때 우리 초코볼 기다리시는 것처럼 좀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순차적으로 가신다는 거 그리고 한번 꼭 맛보시라는 거 그러면 이 과일 정말 맛있는 과일이네 하시고요. 9년 동안 힘들게 여기 오신 분들한테도 한번 박수 쳐서 우리 애플망고 만드신 거에 감사한 인사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자기의 그 아집이나 자기 노력 없이 여기까지 오기가 참 힘든 작물일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네, 이거는 그냥 키울 수 있는 작물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작물이고 또 맛보면 그 맛에 반할 수 있는 작물이에요. 그래서 꼭 맛보세요. 아유 진짜 근데 이게요 아예 나무가 이만해 뜨고 키운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크니까 몇 년 걸려요? 제가 이게 지금 7년 됐으니까 2년생 묘목을 5년 됐어요. 2년 된 묘목을 갖다 심어가지고 네, 지금 그럼 이게 몇 년 가요? 지금 이게 나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틀리는데 20년에서 30년 나무가요? 2년생 갖고 와서 20년, 30년도 된다. 와 다행이네. 그동안 수영 많이 하셔가지고 그 백 몇 마리 소 꼭 만회하세요. 만회하세요. 나 어제 그 소리 꼭 만회하시면 좋겠어. 그 백 마리 소가 지금 소값 얼마나 비싸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손을 지금까지 키웠으면 돈을 벌인다. 얼마나 벌었을 거냐. 그런데 저는 이제 네. 지금도 이걸 후회를 하지 않는 게요. 금년에 제가 이게 수령만 잘 됐으면요. 여기에서 제가 얼마 계산을 했는데 여기 800평이거든요. 네. 800평인데 수입을 여기서 1억 5천만 원을 제가 수입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저기 500평짜리 인농장에서 1억. 그래가지고 금년 예산을 2억 5천을 잡았어요. 근데 참 일농장이 날라가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한 1억 5천 정도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안 나올 것 같아. 열심히 해가지고 수정들이 이렇게 조금 덜돼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안타까워요. 9년이라는 시간이 갔는데
그리고 이거 애플망고는 드셔보시면 진짜 애플 작은 거라도 드셔보세요. 진짜 반할 거예요. 오, 너무 맛있더라고요. 우리 후치님들 제가 집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깜짝으로 한번 들려봤거든요. 꼭 이 영상 보시고요. 드셔보실 만한 애플망고니까 꼭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 맛에 훌딱 반하실 거예요. 우리 후치님. 아버님, 우리 후대다 그 채널 우리 후치님들한테 마지막으로 이 애플망고 드셔보시면 반한다는 말 한번 해주세요. 이 애플 망고는요, 우리 국내산은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 소리가 나실 거예요. 아. 어마 어떻게 3일... 익어서 떨어진 거예요. 익어서 아 익어서 다행이네. 어이구. 네, 우리 익어서... 깜짝 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깜짝깜짝 놀라요. 완전히 익으면은요. 예. 익으면은 이렇게 닮은 떨어져요. 아. 다 익어서 수확할 때가 딱 되는 거예요. 애플 망고라는 이렇게 헐그스름 맞게 제 얼굴처럼 예뻐요. 자, 이게 6만 원이라고요? 이게 6만 원이래요. 네. 그리고 애플 망고 작은 거는 3kg에 8만 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싸다 생각 그거라도 주문해서 드셔보세요. 지금 이게 이 정도로 이게 된 게 이게 신세계 백화점에서 이게 지금 한 10만 원 정도. 이거 하나에? 오, 하나에? 백화점에서 10만 원 정도. 내가 후다닥 이거를 오늘 처음 먹어봤을 거 어제. 우리 개똥이 농장님이 선물해줘서 우리 후치님들 이 영상 진짜 귀한 영상이에요.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고요. 만약에 맛이 있고 향이 좋고 그러면은 또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또 연락 주시고 네. 하고 그러면은 제가 한번 고객은 제가 펜션 고객으로 모시고 열심히 제가 농사 짓는데 전념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맛있는. 그리고 요 네. 묘목이 다행히 2년생 심었는데 지금 이게 한 5년 컸고 5-6년 컸잖아요. 이게 몇 년 가고 없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고 20-30년 간다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동안 소 100마리 없앤 거 이 20-30년 동안 다 뭐 한 1000마리 정도 만드는 네. 그 수확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후치님들 영상 보시고요. 한번 드셔보시고요. 안녁히 가세요. 우리 후치님도 인사 한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화번호랑 그거는 저희가 정보 하단에 넣어놓을게요. 안녕히 가세요.